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도 25일 오전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군과 경찰의 호위하에 인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울진군의 1차 접종은 울진군 보건소의 200명분인 20바이알이 울진군 의료원의 100명분인 10바이알, 오차드 요양병원의 100명분 10바이알이 각각 배정됐으며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 보건소는 당직자 1명 외에 비상근무자를 2명 추가하여 24시간 철통 같은 비상근무를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백신 접종은 3월 2일 시작되며 1차 접종 대상은 울진군 관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시설 입소자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진군과 보건당국은 전찬걸 울진군수를 필두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하여 울진군 백신 접종 계획을 완벽히 세우고 만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백신이 오전 10시에 울진군의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한 200명 인분, 그다음 의료원에 한 100 인분, 그다음에 저 후포 오차드 병원에 100 인분에서 울진군에 400 인분이 오늘 도착했고요. 3월 2일부터 이제 울진 의료원 요양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평해, 그다음 오차드 이런 요양 시설을 이제 3월 2일부터 접종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5월 중에는 이제 65세 이상 예,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국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8월 달부터는 이제 전국민 대상으로 제동관, 이제 건남 제동관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한 3만 100명 정도가 접종 대상입니다. 70% 정도 하면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간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약이니까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좀 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백신은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그런 관계로 맞는 거니까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국민들이 호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다 국민 개개인은 내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봐서는 순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이라든가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 그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좀 같이 호응해주고, 다들 내가 힘들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많이 혜택 받아야 되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조금 좀 뒤로 미루고 공공 이익과 공동을 위해서 좀 선심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 접종팀은 3월 2일부터 울진군 노인요양원과 평해 노인요양원, 엘요양원 등 관내 세 곳에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게 됩니다. 울진군 의료원 요양병원은 3월 2일에, 후포면 오차드 요양병원은 3일부터 병원 의료진들이 자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예방 주사는 65세 이하로 하고, 65세 이상은 아직 점검이 안 돼 가지고 좀 뒤에 경과 보고 하는 걸로 하고, 18세 이상 이제 이렇게 놓는데, 직원들하고 여기 나이 좀 아까도 그 나이에 해당되는 요양 환자들 그렇게 저희는 일단 오늘 백신이 100명분, 예, 그게 이제 10바이알이고요. 한 바이알당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백신이고, 예, 이게 이제 1차 접종은 저희가 다음 주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 예정되어 있고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져 있고,
이틀에 나눠서 저희가 총 이번에 한 65명 정도 그 입원 환자하고 저희 종사자분들 65세 미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시고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100명까지 충분히 맞을 수 있지만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면서 예,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서 맞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울진군은 지난 22일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생활 백신 자원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10개의 읍면 단체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울진군 관내 식품, 공중위생시설과 체육,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그 자원봉사단 발대는 그 만든 이유는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가서 이제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개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업주들이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걸 민간 주도형으로 한번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원봉사단을 모았는데 66명이라는 인원이 자원봉사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아 우리 울진 군민들이 이렇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행정과 같이 협조를 잘하는구나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은 이 계몽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도 체크 하는 데 대한 그 주민들이 자발 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도 오늘 오전 10시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군민들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울진군청에서 김용규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